그래서 시간이 5분이라 그래서 제가 사회자한테 10분 내로 끝내보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 제가 10분 내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명품백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와 모든 그 의견들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명품백 보시면 제가 그 빨간 줄 쳐놨는데 다른 제목으로요. 골방에서 계획된 치밀하고 야비한 음모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요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제가 편드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다음이요. 원래 이제 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는요 경기도 양평 출신이랍니다. 고향이 같은데 집안 어른끼리 친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15살에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15살에. 예. 근데 정말 그 이 최재형이가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를 잘 아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하여튼 잘 안다라고 해서 접근을 해서 그 아버지의 잘 안다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경계심을 해제한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에 접근했습니다. 언제 접근했겠느냐? 다음이요. 최재형은 자칭입니다. 대북 전문가요. 통일정책 전문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북한에 여러 번 다녀옵니다. 최재형 목사가. 그래서 본인 이 사람은 종북주의 목사가 틀림없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떠드는 인간인데 이 최재형이가 대북이나 통일정책의 전문가로 자칭하면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이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조언한다고 하면서 그런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카톡으로 접근합니다. 여기까지 가능하겠죠. 후보 시절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때 북한도 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했단 말이죠. 아버지를 안다는 명분도 있었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취임식에도 참석합니다. 뭐 취임식은 뭐 아무나 가니까 저도 가본 상태니까요. 아무나 갑니다. 근데 22년 5월 취임 만찬회에도 이 최재형 목사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음이요. 그런데 이 최재형이가 계획적으로 2022년이면 대통령 당선된 이후입니다. 네? 6월 달과 둘째 주에 보시면 9월 달 두 번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 사무실 만나게 되는데 두 번 만납니다. 6월에 만났을 때에는 화장품하고 향수를 선물했다 그래요. 또 시가가 한 180만 원 된다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이 비밀 몰래 카메라를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만나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김건희 여사가 날 만났으니까 다음에 한번 이런 공작을 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들이 계획을 세웠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해 9월 달에 문제에 대한 그 이 디올 백, 뭐 이 패치라 그래서 디올 백은 저 명품은 300만 원이면요, 비싼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 한국 백도 비싸요. 근데 명품 백 디올의 300만 원은요, 백에 속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한번 찾아보시면 놀랄 거예요. 여하튼 간에 요 인간이 손목시계를 차고 들어가서 몰래 카메라로 그 백을 촬영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김건희 여사가 답변이 뭐가 있느냐? 왜 가져왔냐? 지난번에도 가져왔는데 왜 자꾸 사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라고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음이요. 그럼 22년 9월에 만났죠? 22년 6월과 9월에 만났는데 바로 공개 안 합니다. 언제냐? 1년이 지나서 작년 11월 28일 위 사실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좌파에서는요 두 가지를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작년 12월 28일 날 김건법 특검법이 통과됐거든요. 통과되기 한 달 전에 1년간 묶여놓은 사실을 그때 공개를 한 겁니다. 결국 뭐가 되냐면 과거에 김대엽 사건이나 무슨 사건 이런 등등을 조작을 했지만 이번 건은 이런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금번 총선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현장에서
반환이라든지 거부한다든지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는요 그 이 디올백을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포장을 뜯지도 않았습니다.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최주영 목사는 뭐라는가 하면 바로 돌려줘야 되는데 거부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서 영부인을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 국민에게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거절 안 하고 말이지 이거 뭐 in my pocket 한 것 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다음이요. 우리가 함정 취재나 함정 수사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가 예외적으로 가능한가 하면요.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함정 취재나 수사가 일부 위법성이 저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을 상대로 진행했던 함정 취재를 한 것은요. 제가 볼 때는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건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영부인의 김건희 여사가 한 행동이 현행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이요. 이 최재형은요 몰래 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촬영을 했었습니까? 그거는요 첫째 줄에 타인의 주거에 불법 침입했기 때문에 이거는요 주거 침해죄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니 내가 그 김건희에서 사무실 들어갔을 때 여사가 들어와라고 했는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주인이 들어오라고 했단 말이죠. 들어오라고 했다고 해도 불법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명백하게 주거 침입으로 처벌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써놨어요. 대리시험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대리시험 하는 사람이 몰래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보고 나왔어요. 그 사람은요 주거 침해죄로 처벌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결론은 뭐야? 타인의 주거 들어갈 때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불법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뭐가 돼요? 주거 침입이 되는 거예요. 최재형의 저 행위는 첫째가 뭡니까? 주거 침해죄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자유통일당 그 구주가 변호사가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 몰래 이걸 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도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뇌물죄에 해당하느냐, 또는 김영란법에 해당하느냐를 볼 텐데, 이 최재형이 먼저 나왔지만은요, 우리 법은 재밌는 게 8조 5항인데요. 이런 공무원이나 공무원 배우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면요, 전달한 사람은 100%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한테 주는 건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현재 공무원이 아니에요. 대상은 공무원, 언론 이런 게 특정되게 교사 이게 특정되기 때문에 저한테 주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는 하자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 최재형이 뭔가면 김건희 여사에게 배우자에게 물건을 제공했단 말이죠. 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김영란법 22조 사망해서 처벌받는데 다음이요. 부정청탁금지법 보면요. 뭐 식사는 3만원까지 가능하다, 뭐 조화는 5만원이다 이런 게 왜 나온다면 여러분이 뇌물죄와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법과의 구별해야 됩니다. 뭐 왜냐면 이거예요. 뇌물죄는 직무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 그런데 김영란법은 뭔가면 우리가 이 사회를 더욱더 맑게 하기 위해서 직무 대가가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금품이나 돈이나 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직무 대가가 되면 뇌물이 되는데 뇌물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 전체 안 됩니다. 언론인 전체 안 되고 교사 모두 안 되도록 돼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식사는 3만원까지 된다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만원 이하의 밥을 먹는 것은 처벌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화 5만원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기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법에 이항을 보면 직무와 관련 없을 때에는 100만원 초과 한 번에 100만원 초과를 받지 말도록 한 것이 그 다음에 1년 합쳐서 300만원 초과를 금하고 있는데 이 디올백이 300만원 전후한다고 하니까 1항에는 약간 이게 좀 위반된 소지가 있습니다. 1항에는 근데 요거는 배우자가 받는 공무원이 직접 받는 거예요. 배우자가 받는 것은 다르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을 보면
공무원의 배우자도 동일하다. 자, 이 결론을 적으면 이겁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지 말고 1회에 100만 원 넘는 선물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합쳐서 연합쳐서 300만 원을 초과하지 말도록 돼 있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요 조항까지만 보면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항을 어떻습니까? 위반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이요. 그런데 그럼 김건희 여사가 뇌물죄가 될 것이죠. 뇌물죄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무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그 김영란법을 보면요, 김영란법을 위반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법은 재밌게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뭘 받잖아요. 뭘 받으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받았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배우자는 처벌 안 돼요. 어느 경우냐고 배우자가 남편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백을 받았다 말이죠. 그러실 경우에는 남편이 그 물건을 장에게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요. 배우자는 받아도 일단 처벌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법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법에는 위반된다고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받아도 처벌은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재현 같은 경우는요, 공무원이건 배우자이건 주면은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최재현은 준 경우에는 다 처벌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는 일단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이제 받은 물건을 남편한테 얘기했죠, 공무원한테. 그럼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인도를 하면 그 공무원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건희에서 백을 받았어요. 김영란법에서 받지 말라고 하는데 받았기 때문에 그 법에 어긋나는 건 맞지만 김건희 여사는 처벌적이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남편한테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그 물건을 대통령 창고에다 갖다 놨단 말이죠. 대통령보다 상급 소속기관의 장은 없잖아요. 그 대통령이 받아서 이거는 대통령 창고에 보관했다고 하면 대통령도 면책이 된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한 걸 받긴 받았지만은 처벌적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편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친구였고 그 다음에 뭐 쭉쭉 해가지고 후보 때도 얘기가 됐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물건을 왔을 때 한국 사람 정서상 냉정하게 돈을 가져가 이렇게는 잘 못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근데 어떤 길이냐 얘기를 해가지고 그 물건을 창고에다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 뇌물을 그 다음날 돌려주면 뇌물죄 성립 안 합니다. 안 하듯이 김건희 여사가 면전에서 매몰차게 인상을 쓰면서 가져가라 라고 그 말을 못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정서상 또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대통령실 창고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근데 지금 김경률 씨가 뭐라 했습니까? 이 마리 앙뚜아네트와 같다라고 했는데 비교를 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단두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로이 16세와 함께 죽임을 당한 사람인데 그 여성은 맞는지 몰라도 사치와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여성인데 그 여성과 김건희를 같은 대열에 놓고 비교를 한다면 김건희 여사도 뚜껑 열리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윤석열 대통령도 뚜껑 열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선거 때 자기 마누라는 뭘 하십니까? 줄리라 그래가지고 술집 젖대 보라고 뭐라 붙였는데 이번에는 김영률이가 말이 앙뚜아네트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 제가 일부러 이거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할 때 넉넉히 설명을 하겠지만 김건희 여사는 형법상 뇌물죄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김영란법의 8조 4항에는
저촉되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고, 다시 그 물건을 남편한테 말하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표실 창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 법에 적용 대상이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이는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선 전임은 총선 후건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간이 말을 얼버무리고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백의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저게 뭐냐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법을 정확히 잘 아는 인간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백 문제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0.1%의 흠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것은 위법이 법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와서 함정으로 추진해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말이죠. 가해자가 최재형이고 피해자가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백하게 피해자입니다. 그걸 분명히 굉장히 당당하게 알려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저도 법률 전문가라면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국민 눈높이에 비춰본다면 뭐 어떻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마치 백 하나에 눈이 돌아가지고 정신 나간 행동을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경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를 듣는 저희들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너무 제가 5분 더 지났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